자, 다음 주에 정리하고 23번 문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림 같은 블록 선도에서 출력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종합전담서에 관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게 CS가 바로 출력이 됩니다. 자, RS는 입력이겠죠. 그럼 요게 이제 발생이 되면은 여기서 자, 얘가 뭐 얘가? 자, 이거 입력이죠, 입력. 입력인데 웹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를 외란이라고 하죠, 외란. 이렇게 가는 출력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런 출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출력이 하나 있죠, 그렇죠? 자,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는 이제 세 번째 출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제 망가진 게 있어요. 그럼 다시 갔다 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출력을 한번 써보게 되겠습니다. 자, CS는. 그 우리 이제 종합전담수는 기본적으로 입력분에 뭐니까 출력이니까 종합전담수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환돼 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출력 CS는요 1번, 2번, 3번이 됩니다. 그 1번은 뭐예요? 입력이 DS가 되는 거예요. 입력 DS. 그다음 2번은요. 2번은 RS가 입력이고 전달 요소가 GS고, 자, 이렇게 오네요. 그럼 요거 플러스에다가, 자, 2번은 RS에다가 G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1번, 요게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은 어떻게 돼요? 얘가 다시, 자, 돌아가는 거죠? 자, 요거 플러스에다가, 그럼 여기가, 여기서 가는 거니까 얘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S가 되고요. 입력. 그 다음 여기 HS가 있습니다. HS. 자. 그 다음에 GS가 있죠. GS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의 신호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걸 해줄 때는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3번. 아시겠죠? 자 요게 입력. 그 다음에 자 요소가 요거 두 개, 전달 요소가 두 개. 요놈의 신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게 마이너스니까 일로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자, 바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 따라서 CS로 자, 묶어주게 되면 요거는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GS, HS. 자, 이렇게 표현되고 요거는 DS에다가 플러스. 자, 바로 GS에다가 RS다. 이렇게 자,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종합전담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 입력분에, 자, 출력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죠? 자, 이 부분 갖다가,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바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여기도 가고, 여기도, 요렇게, 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이제 표현된 게몇 번에 가 있을까요? 자, 바로, 이제 3번에 가 있다. 그쵸? 그렇잖아요. 요걸로 갖다 나눠주게 되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니까, 출력은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는 거죠. CS는. 됐죠? 자, 그래서 1 플러스 GH분의 G, RS 플러스 1 플러스 GH분의 DS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23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차분히 풀어보면,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돌아서 다시 가는 새, 이렇게 해서 출력을 자,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면 출력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4번 보죠. 변이를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아닌 것은, 즉, 위치를 갖다 변환시키면 뭐가 생긴다? 전압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뭐냐? 바로, 포텐셔미터 자동변압기 전위차계. 자, 답은 4번 측온저항체가 되겠습니다. 그 머리 걸 따면은 뭐예요? 자, 포전차. 그죠? 포전차. 자, 포전차가 바로 변위에 의해서 전압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좀 어려운 건데요. 요거는 어디서 한 거예요? 일반 전기기사에 출제돼. 전기기사에도 좀 어려운 그 내용입니다. 단전면허계 권수비가 8이고요. 1차 교류전압의 시로치는 110이다.
변압기 2차 전압을 단상 반파 정류회를 이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직류 전압 평균치는 얼마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변압기니까 자 이렇게 1차가 있어요. 1차. 그 다음에 여기가 자 2차가 이렇게 자 구성이 되겠다. 그렇죠? 2차가 있고 여기는 이제 뭐예요? 이렇게 단상 이제 반파 정류했다고 그랬으니까 다이오드 하나 걸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 부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하.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평균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아, 직류전의 평균치는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건수비가 자, 8이라고 했고요. 8. 그 다음에 1차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10V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2차 전압은 자, 몇 볼트까지 일단이요? 2차 전압 어떻게 되게요? 자, 우리 이제 건수비라는 것은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따라서 2차 전압은 뭐예요? 건수비분의 1차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건수비가 8에 1차 전압은 110이 된다. 그 8분의 110이라는 전압이 가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단상 반파니까 0.45에다가 교류 전압이죠? 근데 여기서 가해지는 교류 전압은 바로 E2라는 전압이 있대요. 자, 따라서 0.45에다가 네, 8분의 110, 자, 요거를 풀게 되면은 해당된 답이 나오겠습니다. 6.19V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단상 반팔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 바로 다이오드 바로 앞에서 가해지는 전압이 걸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교류 전압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0.45 같은 게 뭐죠? 파이분의 노트 2라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어려운 문제죠. 25번은.